안녕하십니까.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2021년 관세사 1차 시험 무역영어 대회 해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이랑 세부 커리큘럼 그리고 출제 경향 공부 방법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스카이 관세사의 지금 대표 관세사로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나 아니면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아니면 제 개인 이메일 등으로 해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0년 관세사 1차 무역 영어 기출 문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지 일단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를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커리큘럼 개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9월 11일이거든요. 9월 11일 내일이 관세사 2차 시험날인데 요새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좀 공부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하루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뭐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일 시험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4교시 무역실무 끝나는 그 타임까지, 끝까지 그냥 한자라도 더 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7월, 8월 달에, 무역영어 안재영 관세사님 교재로 1권, 2권, 16회로 아마 기본이론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예, 기본이론을 진행하고 지금 9월부터 지금 1회차 강의까지 일단 나가긴 나가고 이제 2회차 나갈 그 상태인데 일단 협약 단권화 심화 과정을 8회에 걸쳐서 일단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테스트로 한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 5문제 정도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11월, 12월 달은 내년에 아마 뭐 코로나가 영향이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월에 그냥 이제는 그대로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2월에 저희의 커리큘럼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고 16회차에 걸쳐가지고 보충 프린트로 10년 정도 되는 그 분량, 10년이 좀 넘게 한 15년치 정도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까지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마지막 정리 단계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본다, 실제로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1월 달에 4회, 2월 달에 4회, 그리고 3월 달에 2회 정도 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3대 협약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2월 달쯤에 3대 협약 특강도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이 하단에 세 군데 카페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나 제 개인 이메일로 얼마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드린 거에 이어가지고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 때 아마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1권이랑 2권이 있잖아요. 1권이 기본서 이론적인 좀 내용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2권이 이제 대부분의 협약과 규칙들을 다 모아놓은 게 거의 모든 교재, 수험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또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최근에 다 거의 협약 쪽에서, 협약이나 규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무역 실무에 어느 정도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지만 협약이나 규칙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시간에 아마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아마 3대 협약 및 주요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맛보기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은 협약을 아마 1조부터 전체 중요한 특히 3대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조문이 어디가 있고 중요한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본 강의 시간에 그래도 일단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9월부터 시작하는 심화 단과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문제 유형을 알아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일단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무형 영어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업 전에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 너무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굳이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엽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3대 협약, 뭐 CISG, 인코텀즈, UCP.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CISG만 협약이죠. UCP랑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아닙니다. 법. 그냥 양 당사자 간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코텀즈를 사용한다, UCP 규정에 따른다라는 어떠한 명시 조항이 있어야지만 일단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들 그냥 3대 협약, 3대 협약 하니까 3대 협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대 협약 중심으로 각 조문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기본 시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각 조항의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또뭐 중요한 조항, 뭐 계약 해제권 뭐 49조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시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기본 강의 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시면은 좀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화 단과나 9월, 10월 8회차 진행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영어다 보니까 굉장히 영어를 이제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나 영어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서, 아, 주어가, 대주어가 어디고, 어디가 뭘 꾸며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쌓아 놓으셔야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에 대한 좀 체계화 작업을 조금 해드릴 예정이고, 그게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회화 및 규칙의 이제 구조화, 이제 뭐그 조문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뭐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 이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조화 시킨 다음에 3대 협약의 전체 구조가 일단은 1조부터 뭐 CISG 같은 경우에는 최종 규정을 제외한 100여 조까지 있는데, 최종 규정을 제외한 3편까지의 모든 전체적인 구조가 이번 9월, 10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 정도로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에서 한 15년치 각 파트별 기출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기출문제도 일단 효력을, 그러니까 효과를 좀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 그 수업 전에 한 30분 정도 미리 제가 이제 문제를 나눠 드리면은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본서는 항상 지참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이권 협약과 어떠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은 이제 기본서랑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 2020년까지 한 기출문제 풀이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2021년 내년 1월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실전이죠, 실전.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난이도도 뭐 기출된 문제뿐이 아니라 기출이 가능한 문제,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 좀 기출이 될 만하다, 이런 것들 다 추려가지고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드려가지고 난이도 맞춰가지고 일단 실제 시험이랑 동일한 그러한 상황에 맞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세법이랑 무형영어가 같이 묶여 있죠, 1교시. 그렇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한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법과 무형영어를 같이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연간 커리큘럼,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020년도 관세사 1차 무형영어 기출 분석을 조금 해드릴 텐데, 연도별 1차 합격자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합격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2015년도에 666명. 그러다가 2016년, 17년, 18년에 거의 극강의 난이도로 올라갑니다. 2차 경쟁률이 거의 10%가 채 2차 합격률이 거의 10%, 8%, 6%대까지 떨어지는 좀 기현상을 발휘하다가 2019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을 보신 분 대비 이제 합격률이 29%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회계하기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합격률이 25% 정도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제 인원수가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에 이르는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 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의 숫자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조금 더 많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이 시험에, 아,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지고 합격권에 근접하다라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1차 합격자 현황을 보시고, 숫자가 줄어들었네? 생각보다 쉽게 붙을 수 있겠네? 라고 너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실제 경쟁률은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이제 관세사 1차 무역영어 기출 문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문제, 정말 딱 용어 정의 한 문제 빼고는 모든 문제가 다 협약이랑 규칙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협약과 규칙에서 출제가 많이 된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무역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규칙이랑 협약에서 문제를 내다 보면은 답이 거의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무역 실무적인 어떤 부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요새 무역 실무 2차 시험 자체도 약간 좀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냥 딱 떨어지는. 1차도 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3대 협약 먼저 보시면은 CIS 6문제, 인코텀즈, 이번에 2020 버전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6문제. 그리고 UCP에서 5문제, EUCP 개정됐습니다. 2.0 버전인데, EUCP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2.0 버전 공부 안 하셔도 누구나 푸실 수 있을 만하게 일단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틀리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 이제 7월 달에 발효가 됐는데 바뀐 부분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중에도 뭐 말씀을 드릴 텐데 공부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추후 강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3대 협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18문제가 나왔고 아주 사이좋게 6문제씩 나눠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3대 협약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별로 좀 뜯어보면은 아 정말 이건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누구나 풀수 있는 어느 정도 무역 영어에 대한 공부가 돼 계신 분들은 누구나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대 협약에서 아무리 뭐 운송이나 보험이나 다른 기타 협약 규칙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일단 3대 협약 자체에서 문제 많이 가져갔으면 충분히 무역영어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3대 협약에서 문제 이번에 점수 많이 못 가져갔으면 영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쪽에서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몬트리올, 헤이그, 함부르크, MT. 심지어 CMI 통역 규칙, 그 누구도 공부하지 않는, 여기까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총 11문제 나왔습니다. 11문제 나왔고, 자, 2017년도에 9문제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게 맞죠, 원래는.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을 무역 실무적인 어떤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좀 운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운송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 또 상대적으로 좀 지역적인 데서 좀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총 11문제 중에 그래도 좀 어렵다. 정말, 아, 이거 좀 풀기 애매하다. 어렵다. 싶었던 문제가 거의 한 5문제 가까이 됐습니다. 대신에 한 운송에
그뭐 몬트리올 그러니까 헤이그든 함부르크든 좀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운송은 저희가 보통 앞에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만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세 문제 정도는 맞춰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 싶으신 분들은 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년처럼 ICC, MI 해가지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험은 MIA는 조금 지엽적인 데서 출제가 됐습니다. MIA에서 지엽적인 데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내년에는 MIA에서는 좀덜 지엽적이고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 왜냐면은 경년 그러니까 연별로 약간씩 상반되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ICC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UCP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기타 결제 조건이 있죠. URC가 있고 URR이 있는데 얘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 URR도 공부 안 하시잖아요.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강사분도 없을 테고 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URR 당연히 이제 지엽적인데 URR 나오면은 지금도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UCP를 보충하는 서류의 실무적인 어떤 은행원들이 보는 매뉴얼 URR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URR에서 아주 어렵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중재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문제는 좀 지엽적인 데서 그리고 한 문제는 그나마 좀 기출된 부분에서 그 기출된 부분을 좀 보셨던 분이라면 풀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영국 물품 매매법 SGA가 있죠. 자, SGA 영국은 CIS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네 걸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GA에서도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 모두 어려웠습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용어정의는 진짜 너무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용어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자면은 무역영어 이번에 총 4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거의 비슷해요. 상중하 해가지고 뭐 교수님들도 당연히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출제를 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어려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많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운송, 특히 운송 관련해가지고 규칙에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대 협약만 거의 뭐 주구장창 3대 협약만 파셨던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3대 협약 자체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난이도는 한 14문제, 중난이도, 하문난이도는 한 13문제씩 각각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송 관련된 문제는 이게 실무적으로 운송비 절감 이런 부분이 기업체들이라든지 무역을 하시는 분들 뭐 포워딩 아니면 선사든 항공사든 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운송이. 그렇다 보니까 실무 현재 현대 무역에서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된 규칙이 좀 많이 나왔던 거라고 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고 또 운송의 중요성 때문에 뭐 1차뿐이 아니라 2차에서도 앞으로 운송 파트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무역영어 기출 방향, 2020년도 기출 방향을 한번 보셨고요. 이 기출 방향, 그러니까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계획을 짜셔야겠죠. 일단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3대 협약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운송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됐지만 3대 협약 자체가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진짜 3대 협약에서 높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웠거든요. 누구나 다 출제 가능하고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다 싶은 곳에서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아주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지엽적인 데서 출제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실무적으로 운송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운송 협약 규칙 출제 비중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무역 실무 문제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어정에서 정말 한 문제, 정말 한 문제 나왔고, 뭐 순서 맞추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LG라든지 LI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히말라야 조향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관련된 부분, 뭐 품질, 견본 매매, 하여튼 이런 관련된 문제가 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뭐 공부에 굳이 뭐 난이도를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약간 뭐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역 실무, 무역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는 협약이랑 규칙에서만 문제가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원래 하셨던 거는 다 하시되, 추가적으로 운송이나 보험 쪽에서 공부를 좀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좀 이러나, 협약이나 규칙에서 좀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뭐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예, 뭐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 내년에 이제 무역 영어 문제를 받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이 된다면 자,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7월, 8월 두달 과정 동안 아마 무역 영어 1권 기본 이론서 플러스 이제 2권의 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가 되셨을 겁니다. 당연히 뭐 무역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뭐 협약이나 규칙의 영어들을 보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모래성쌓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무역 영어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목이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득하게 이게 좀 쌓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내년 3월을 시간 만약에 1차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1권 기본 이론서 이해가 뭐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선행으로 1권에 대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뭐 무역이란 무엇인가, 무역의 뭐 청약은 무엇이고 승낙은 무엇이고 뭐 견본, 뭐 품질, 뭐 이런 품질 조건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영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리고 이제 1권에서 공부를 하실 때, 아, 이 파트는 뭐 CISG에 뭐몇 조랑 연관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협약도 좀 보셨을 테고. 그렇다면 1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2권에 영어부터 너무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아,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영어를 내가 좀 한다. 난좀 살다 왔다. 영어를 좀 해. 그런 분들은 영어랑 같이 보셔도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해외 거주, 뭐 영어권 나라에서 뭐 거주했던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뿐이 아니라 CISG도 마찬가지고, 뭐 인코텀즈는 그나마 조금 쉬운데, CISG나 UCP 같은 경우는 국문도 어렵거든요. 국문을 일단 먼저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로, 그러니까 국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이건 영문을 좀 끊어서 각 조문, 만약에 뭐 1조에도 문장이 뭐두 개, 세 개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영어에 대한 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문장을 좀 끊어와가지고 보셔야지 이게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더라도 또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끊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읽고 공부만 하시고 하면은 다 사라집니다. 휘발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과목 중에 하나가 무역 영어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문도 끊어서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다. 이제 국문과 영문이 어떻게 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꾸며져가지고 문장을 이루어진다라는 게 파악이 되셨으면 이제는 조문별로 각 조문과 국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제 이 단계는 한 11월, 10월 좀 넘어가면은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은 한 4번 정도 이제 단위 그 이제 공부가 좀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문과 이제 조문별로도 모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권 위주로 협약과 규칙,
특히 영문으로 기출된 부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바꿔가지고 기출된 부분이 있다든지, 뭐 바이어와 셀러의 자리를 바꿔서 기출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워낙 중요하게 뭐 본질적 위반이 영어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공부를 하시는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무형 영어 관세사 1차 시험 관련해가지고 연간 커리큘럼, 세부 커리큘럼, 그리고 출제 경향,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안내를 드렸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자, 맨 위에 여기 질문, 여기 카페 있습니다.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제 개인적인 이메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